네, 악사로 모습 보기 좋습니다. 네. 사실 근데 작곡가가 자기 보이스를 객관화하기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톤이나 뭐 이런 호흡법이나 이런 게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작곡에 드리는 시간보다 보컬에 드리는 시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본인은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데 목소리는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은 톤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안성훈 씨는 정말 가창력이 좋으세요.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호소력이 있다 그럴까 매력이 너무너무 넘쳐주셔가지고 무슨 노래를 하셔도 좋겠어요. 말하자면 팔방미인이세요.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성훈이 만극하옵니다. 예, 아 진짜 우리 중집평가자분들은 에이톤에게 195점을 확보를 해주셨고요. 성훈 씨에게는 또 315점이나 아주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. 자, 승리의 화사 출발합니다. 3라운드 진출! 뛰고군요! 안성훈입니다! 축하드립니다! 자, 그렇다면 우리 킹비군들은 어떤 점수를 주셨는지 총점 확인하시죠? 다 90점 넘습니다. 네. 두 분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